안녕하세요. 저는 송정에 사는 전영민입니다. 오늘은 막대지 자체를 재배를 하는 것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초보자들 위해서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현재 낚싯대에 재배를 잠시 좀 해봤습니다. 재배를 영상을 좀 자르기 위해서 좀 채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낚싯대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요닐 장체가 지금 요래 다 되어 있습니다. 요 막대지도 채비가 되어 있고요. 자,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시 이제 채비하는 설명을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채비 설명을 해드릴게요. 낚싯대 잠시 놓고. 낚싯대 잠시 놓고 보면은 여기에서 지금 현재 보면은 연사매듭이 되어 있습니다. 연사매듭이 되어 있고 요 지금 연사매듭이 되어 있는데 요 보면은 지금 반달구슬이 있습니다. 요게 지금 요 반달구슬 있지요. 연사매듭 바로 밑입니다. 연사매듭 바로 밑에고 자 이래 놓고 그 다음체는 요 보면은 찌 멈춘 고무가 이렇게 찌 수도파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찌 하나가 걸리가 있지요. 자, 지금 도로에 지금 찌를 하나 걸었습니다. 이 낚시점에 가면은 요거 팔기입니다. 팔고 그리고 요게 찌 수도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 지금 내려오지요. 내려오고 여기 내려가고 오고 이렇습니다. 다시 찌를 잡고 설명을 하자면은 찌와 요거를 같이 붙여주세요. 찌와 요거를 같이 붙여주시고 찌 몸통을 잡으시면은 이래 보입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수중지를 갖다가 지금 구멍지에서는 지금 현재 그 수중지를 열어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거를 순간 수중을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막대지 순간 수중에 서는 거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보여드릴까요? 자, 이거 자체는 요게 서는 게 아닙니다. 요게 서는 게 아니고 순간 수중을 내려보내셔도 됩니다. 그런데 대들어 보면은 이런 것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순간 수정이 저는 훨씬 좋더라고요. 그러고 여기서 한번더 이야기하자면은 지금 수정지 있는데 하고 요 차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100 정도 되겠지요. 100 정도 찌 멈춘 거미에서 딱 정렬을 했을 때 요게 한100 이상만 뜨가 주세요. 찌 끝을 하고 요거 찌하고 밑에 수중찌하고 100 이상만 달궈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 놓게 되고 보면은 순간수중까지 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금 잔디 잘 봐주세요. 요게 지금 저 도르래 있는 데서 여기에서 지금 잔디 보시게 되면은 도르래 있는 데서 완전히 보시게 되면은 요거 자체에서 지금 부위 고무를 썼지요. 부위 고무를 썼으면 요 목줄을 했을 때 목줄 자체를 했을 때 목줄에 이 부위 고무를 짜투리 선을 그 안쪽 핀에 이어주세요. 이어주시고 그러고 거기에 보면은 까배기가 돼가 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까배기 위에 까배기까지 거기에 도르래 까배기까지 한 칸만 내려주세요. 한 칸만 내려주시고 완전히 짜투리가 숨을 정도로 완전히 그 낚시 원줄 자체 뭉긴데 그게 완전히 숨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요게 자체를 그 잘라주는 짜투리는 요 통과를 시키고 완전히 내리 있을 때 보면은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나는 여러분들 지금 잘 보면 잘 보이시게 되면은 조금 요 끝머리가 보일 거예요. 요게 이불로 여러분들 보이고로 요게 지금 걸리거든요. 지금 요기에서 하도록 지금 그렇게 해놨습니다. 요기에서 내는 이걸 완전히 고무 바깥틀로 하나도 안 나오도록 부위 고무 바깥으로 안 나오도록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서 잘시 보게 되면은 보이기입니다. 요 자리가 내 손에 지금 왔다 갔다 걸리는데, 자 이제부터 목줄에서 간 끝나옵니다. 목줄에서 자 원줄하고 지금 목줄하고 지금 대가 있습니다. 지금 빨간 줄 자체가 지금 이게 자체가 목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그 목줄 자체 지금 꺼내기 싫어가지고 지금 요거를 했는데, 지금 요거 자체 내에서 목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목줄 자체에서 도르래를 어떤 도르래를 쓰나 하면은 여러분들하고 차이점 좀더 알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도래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도래를 좀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 고무 뽕돌입니다. 이 고무 뽕돌로 해가지고 이거를 목줄에다가 달아주세요. 이거를 고무 뽕돌로 목줄에다가 달아주세요. 목줄에다가 다는데 바늘은 요 바늘이 있습니다. 요 바늘이 바늘 위에 약한 50cm, 60cm 그 위에다가 달아주시고요. 요거를 달아주셨다고 해가지고 너무 꽉 채우지 마세요. 꽉 채우지 마시고 요거를 이렇게 좀 왔다 갔다 지금 내려오지요. 바늘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바늘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늘 올라오고 있지요. 자, 아까 전에하고 차이점이 나지요. 자, 어디까지 왔습니까? 한100 이상 되겠지요. 요거를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자, 바늘은 지금 요 가가 있는데 좁쌀은 어디까지 왔느냐?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낚시를 하시다가 보게 되면은 여기서 여는 데서 파마가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파마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마를 한번 집어봐 보고 요막 이렇게 해버리 보면은 파마가 생깁니다. 요 자체를 파마를 생깁니다. 자, 여러분들 요 지금 파마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파마를 생겼는데 요 고무 이거 자체를 이 좁쌀 뽕돌을 갖다가 이 뽕돌을 갖다가 이 파마를 챙겼는데 요 자리를 땡겨 주세요. 요 자리를 이래 땡겨 주시게 되면은 한두 번만 왔다 갔다 하면은 이거 자체는 파마가 없어집니다. 이래 자체 땡기고 자 지금 바늘로 오고 있습니다. 자 바늘로 왔지요. 아까 바늘 위에서 했는데 이게 자체가 보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폐지가 있습니다. 자, 폐지가 있죠. 이럴 때 방지도 되고 이게 한 가지 더 역할 더 좋은 거는 또 우리가 고기에 만약에 뭐 강성돔이라든지 뭐 참돔이라든지 무슨 고기에 물어가지고 요게를 꽉 채워주게 되면은 요양 사이드에서 꽉 채워주게 되면은 절대 안 좋습니다. 고기하고 고기가 왔을 때 물었을 때 우리가 랜딩하고 이래 하면은 여기에서 요 끄트머리 요양 사이드 끄트머리 여기에서 잘못하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큰 고기들하고 신관을 하다가 보면은 여기에서 터지고 날라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거는 기행하면 몇번 당했습니다. 그리고 요게 움직거리게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움직거리도록 손 닦고 해가지고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나중에 자부가 많이 붙었을 때는 이렇게 빨리 좀 수심총을 빨리 내려가도록 이 자체를 이렇게 자 바늘은 요 밑에까지 지금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60에서 50에서 그런 식으로 쓰다가 보면은 나중에 한30 이상 자부가 붙었을 때 자부가 너무 많이 붙는다 이렇게 하면은 요 애를 바늘
한 30cm 정도에서 놓치게 되면 아무리 봐도 작아 보이는데 뜯기는 자체에는 조금 더 낫겠죠. 좁쌀 무게가 있을 때는 아무리 봐도 작아 보이는 데는 뜯기는 거는 확률이가 더 낮아지게 됩니다. 오늘은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